오늘도 먼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쪼개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딛고 오신 여러분들을 볼때제 어깨는 더 무겁고 이 짧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준비가 부족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꼭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오릅니다. 물론 두 번만 올랐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상황으로 볼때 그렇게 일단 보고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머무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아마 40일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고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내다 보니까 40일이 흘렀다.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아마 자연적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이곳에 백성들을 자기를 보지 말라 하세요. 돌진하여 너희를 죽일까 싶다. 보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에도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산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가축을 먹이러 산 밑에서도 서성거리지 못하게 하라. 이제 숨겨져 있지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하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산의 근처에 오르지도 못했지만 모세는 직접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아남은 존재다. 그러면 모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40에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나이 80이 넘었을 때 그는 육체의 할례도 받지 못하여 여호와께 죽음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십니다. 과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의인은요, 더러워진 옷과 같다고 성경에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주님이 볼 때는 기준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착각의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도 종종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릇된 착각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심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남보다 조금은 구별되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구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전북 전주에는요, 이름 없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을 베푸는 분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가끔 연말이 되면 기사거리로 나오는데요. 작년 2017년에도 12월 28일에 어떤 분이 동사무소 옆에다가 저금 통장을 놓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 얼굴을 밝히지도 않아요. 중년 신사인데요. 가서 통장이 있으니까, 저금 통장이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이게 지금 18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19번에 걸쳐서 돈을 놓고 가는데 이름 없는 천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작년에만 갖다 놓은 돈이 얼마냐면 6,027만 원이었어요. 그동안에 19차례에 걸쳐서 18년 동안 총 갖다 놓은 돈이 5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은 없던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전주니까.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이해하시고. 네. 세상에는 의외로 이렇게 의로운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만 못해요. 네. 그만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 말이죠. 은혜라는 말은 성경적 정의로 따지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 노릇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저보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양보 잘하고 점잖고. 근데 예수는 압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터인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 혼자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여러분도 자주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 자신의 정죄에 엄청 많이 빠집니다. 사단이 내 영혼의 기전에다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데 네가 무슨 생각을 도모하는 줄 아는데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정죄가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걸 이기고 버틴 세월이 지금까지의 세월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종종 교회를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 올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산 세월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설교자의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지만 설교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도 없는 모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사 주님의 선한 도구를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사람은 선택을 해놓고도 후회해야 돼요. 후회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변화도 더디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놓고는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너를 구원시키기로 그리고 내가 쓰는 도구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1.1획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만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야, 저 목사가 정말 세상 천지 모르는,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나? 저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헌금하라고. 야, 나도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반박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심방을 해보면 느끼거든요. 정말 힘든 이야기는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다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못 내놔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는 내놔야 돼요. 아셨죠? 주님께는 내놔야 돼.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우리 주님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생 고용이 무너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쟁쟁한 경쟁을 뚫고 대학을 마쳤지만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게을러서요? 아니에요. 백방으로 이력서를 넣지만은 내게 맞는 일터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고난의 짐의 무게는. 미국의 암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암 걸린 환자 중에 신앙과 이 암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암 걸릴 확률이 더 적은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즉, 예수님을 믿어도 암은 피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암 환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치료될 확률이 더 많은가? 역시 이 조사도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렇지 않았어요. 즉, 의외로 하나님께서 암 걸린 사람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 뜻대로 돼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 아멘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아멘이 잘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잘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저희 청년들이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오고 할 때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던 이성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방문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 편지를 가끔 보내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난데없이 집을 비우라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아들들이 학교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나는 선한 것을 구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내가 품고 살고 있는 태국, 그리고 부모님, 가족, 중보해야 할 많은 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속에는 항상 나쁜 것,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선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내게 돌아오고 어떤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센터를 비우라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화도 나고 속도 상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섭습니다. 쫓겨날까 무섭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기다립니다. 이제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분이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지막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선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대하셨는지 아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너에게 허락한 거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너희를 어렵게 할 때에는 피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어렵게 하는 분이다.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러니 죽을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망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쉽지 않죠. 또 이런 종류의 설교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의도 없고 선함도 없는 모세를 일방적으로 택하사 쓰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의 물고기처럼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물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 밖을 동경하는 철없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해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부끄러운 과거가 족쇄처럼 따라다니십니까? 욕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라고 하십시오. 말에 실수가 많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실수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실족하거나 실족을 시키셨습니까? 모세나 베드로도 다 성질 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봤는지도 몰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괴롭힌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교회에 왔다가 저녁에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이 초저녁이기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에다가 누가 오줌을 싸려고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나무랬어요. 왜 교회 왜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서 보든지 하지. 교회 담벼락에다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다 응? 노상 방뇨를 하면 되겠냐. 근데 이분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갔으면 그만인데 저한테 달라들었어요. 저도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창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제가 분하고 처음에는 분했어요.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목사만 아니면 저거 그냥 멱살을 잡아가지고 한번 내동긴장이 쳐버릴 것 같은데. 처음에는 분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내가 왜 그걸 간섭을 했을까? 내 심령이 이렇게 상하는데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놈이구나. 응? 그까지 오줌을 싸든지 똥을 싸든지 놔둬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관여해가지고 내 영이 이렇게 상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가? 성도들이 봤다면 나는 뭐가 됐을까?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놈이구나. 나이가 51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누구한테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게 됐네. 근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중에. 분이 안 가셔가지고. 교회를 알잖아요. 전화번호를 알잖아요.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 내 이름을 딱 알고 있어. 아직도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응?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뭐 잘못했지? 근데 내 심령에 굉장히 상함이 오는 거야. 이게요, 너무 오래 갔어요. 후유증이. 밥을 먹어도 무는 것 같지가 않아.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신방을 해도 내 생각은 거기가 있어. 분한 게 아니고, 내가 왜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이 수치를 당했을까? 그것이 한참 오래 갔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나의 변화 가운데 앞으로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은 앞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내가 그분 앞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있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모세는 얼굴에 광채를 내려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났을 뿐인데 자기도 몰랐어요. 그죠? 몰랐어.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지를 몰랐어. 저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봐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구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부부가 닮는다는 거? 잘 모르시죠? 우리 부부가 닮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사실은 절묘하게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닮았다는 소리를 가끔 해. 근데 닮을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는 닮을 수 없는 구조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언제부터인가 닮았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에 여기 서 있으면서 성도들이 나가실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놀랄 만큼 애초에 닮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나갈 때 보면 절묘하게 닮았다. 부부가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걸 사회학자들이 연구도 했어요. 왜 부부가 오래 살면 닮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먹는 것이 같기 때문에 닮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닮는 거야.
슥 생각해. 지금 아내가 뭐라고 있을까? 지금 우리 신랑이 뭐라고 있을까? 생각을 계속 하잖아. 물론 뭐 예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생각해요. 계속 묵상한다고. 응? 묵상해. 묵상하니까 그 얼굴이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대면하여 바라보면 우리 얼굴 속에 주님의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가?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 앞에 항상 주를 모심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산다. 그가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새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특별히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는 교회끼리 체육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체육대회. 근데 이제 배구나 족구나 이런 거는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축구했다 그러면 다퉈요. 서로 부딪혀. 근데 이제 알다시피 그 체육대회 하기 전에 예배드리거든요. 개예배. 그래 옆 사람 손잡으라 하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냅바토리가 뻔해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막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아멘 한다고요. 근데 일단 시합에 들어갔다. 그러면 눈에서 불이 나와. 지고 있는데 태클이 심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입에서 욕이 나와버려. 목사고 장로님이고 없어. 이제 막 혈기가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상식 하기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가버려. 지면 가버리는 거야. 이런 일을 제가 어릴 때 해년마다 겪었어요. 아, 예배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어때요?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제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 고민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절대로 믿음은 아는 것을 앞서지는 않더라고요. 응? 믿는 것이 아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 반드시 많이 알지만 그 중에 믿는 것은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차이를 줄여가는 것인가.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거의 매 설교 때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거야, 그분은. 결론은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나는 훌륭하다고 봐요. 결론에 가면 결국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근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면 영성일기를 쓰자고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셔요. 아시죠? 영성일기 쓰자.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인데 자신의 심령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 심령은 정작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자기가 주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았던 다윗처럼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하면서 훈련한 게 있었는데 하루 중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것을 따져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어느 날은 5%도 안 됐어요. 근데 점차 훈련을 하는 중에 50%가 넘고 70%가 넘고 80%가 넘고 24시간을 주님께 완전히 붙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거, 누가 나를 비방하는 거,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 뭐 억울한 소리를 듣는 거,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봄의 이 원칙을 놓쳐버릴 때 작은 문제와 티끌과 같은 나의 문제 앞에서도 너무너무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향기와 열매가 아무것도 안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비참함을 아시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비참함의 광야를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봐요. 이 비참함, 이 자조감, 자기를 죽일 만큼 미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과정까지는 너무너무 아프고 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그 길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찰스 셀던이라는 이가 쓴 소설이잖아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맥스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찾아온 노숙자를 박대함으로 그 노숙자가 죽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충격이 돼요. 과연 우리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찾아온 노숙자를 우리가 박대하여 밖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리하여 그 교회에 커다란 변혁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이라면 그를 그렇게 했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답은요, 항상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여 본다는 뜻은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 두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 여러분 찬양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연습할 때도 주님이 계셔. 가운을 벗고 나서도 주님이 계셔. 여기서 내가 천사의 소리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때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강단에 내려가서도 주님은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쉬운 삶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이 혼자 운전을 하고 갈 때 그 옆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야. 항상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우리는 축복하신다, 도와주신다,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를 대면하여 본다는 뜻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몇 주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혹은 묵상을 하다가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고 급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나의 심령에 말씀하기도 해요.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은 가짜고 어떤 것은 강렬하고 어떤 것은 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친다면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오신 유종옥 사모님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묵직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열어봤더니 그 편지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상모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노숙자 팔아서 돈을 착취하고 있는 인간이다. 이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분이 손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래요.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변명과 억울한 소리를 편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15장을 썼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2시간이 흘렀어요.
이걸 접어가지고 봉투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서류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우체국을 쫓아갔어요.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여가지고 넣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는 그렇게 할 말이 맞냐?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너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냐? 나는 곤욕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다. 뜻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사모님은 주저앉아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진짜 강하기 때문이다. 짓밟히고 있죠, 요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요새 짓밟히고 있으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요새 여러분 애매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겁 없이 아멘을 하네. 억울해 죽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확장시킬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골방에 가서 그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붙잡고 당신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를 혹독한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죠.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는 뭔가 다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뛰쳐나가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꽉 붙잡고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수없이 설교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낮아지고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이여, 이런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얼굴에 빛을 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보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더니 그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